역대 일출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갑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 갑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시간, 갑진입니다. 일단은 구조론부터 보도록 할게요. 갑진. 갑진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이 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갑목 같은 경우에는 늘 똑같았죠. 갑목, 양목이다, 나무다 이렇게 보고 이 푸르다 이런 개념인데, 진 같은 경우에는요, 진토, 이제 토라는 키워드가 또 한번 나왔네요. 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제가 봤을 때 토는요, 변화의 키워드고요. 또 진토 같은 경우에는 용이잖아요. 용. 용 그러면 참 신기한 동물이기도 하고, 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엄청 세고 강하다 이런 느낌이 강한데, 우리 무당계열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일반인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용띠, 호랑이띠 그럼 막 엄청 세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던데, 제가 가지는 용은 우리 명리를 하시는 분들의 토는 화가 나는 부분이 많죠. 왜냐면은 토인데 이게 토도 아니고 뭐 화가 될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진월이면은 또그 절기를 따진 들어가고, 네, 그리고 어떻게 봤을 때는 고론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런 부분 있잖아요. 수고잖아요, 이게 진토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용이더라. 그래서 이용 같은 경우에 구조론을 보면은 을, 개, 무죠. 을개무. 그래서 을이 9일, 개가 3일, 무토가 18일이더라.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목이 50%, 수가 15%, 그리고 토가 25%더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네, 갑자는 이제 왕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대 50이었더라.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됐었어요. 그렇긴 했는데 이 갑진 같은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졌죠. 그래서 토탈 몇 프로죠? 60%죠. 이게 60%고, 목은 수가 15%, 토가 25%더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성분은 분석이 다 됐어요. 그리고 신강력은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1500이더라. 마이너스 1500이면은 신약사주예요. 근데 육친으로 가장 심플하게 접근을 해보면은 갑진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토고요. 이거는 목일 텐데, 목 입장에서는 화를 거쳐서 토로 갑니다. 이거는 봄이고요. 이거는 여름이고요. 이거는 환절기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가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환절기더라. 그렇게 놓고 이제 갈가기 전이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나랑 똑같은 비겁이더라. 그러면 화 같은 경우에는 뭐 식상이죠. 토 같은 경우에는 재성일 텐데, 이 재성이랑 지지의 재성을 차고 있기 때문에 재성이 돈이긴 한데 여자기도 한데 내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내 건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 거다. 다시 말해서 남이더라. 다시 말해서 내 편은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하게 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약사주이며, 신약사주가 아니라 일주이며, 신강력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에 대한 설명을, 이 용에 대한 설명을 했던 부분이 천간에 따라서 토라고는 해도 신약하게 보일 수도 있더라. 일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신약 일주죠. 그죠? 그리고 신약하기 때문에 갑목이 신약하면 또 벌어진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물은 당연히 누가 봐도 알겠지만, 네, 푸른 용입니다. 푸른 용 좋죠. 네,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그리고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이 푸른 용을 가진 유명인 누가 있을까요? 송가인님, 송혜교님, 공민지님, 선예님,
박재범님, 박하성님, 백지민님, 문소리님, 지성님, 태연님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푸른 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지지에 재성을 차고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갑목 같은 경우에는 말재주가 상당하기 때문에 가수도 많은 편에 속하고요. 물론 유명인이랑 키워드에서 봤을 때 다양한 직종군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형상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 봤을 때 지지의 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무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이 푸른 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의 주관이 흐릿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갑인보다 확실히 흐릿할 겁니다. 갑자는 뭐 갑자도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었겠지만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약한 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갑목 일주들 중에서는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유리한 직업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부동산, 토목, 교육, 농업, 한의학 이런 부분이 유리하실 거고요. 디자인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전부 다 보면은 토에 관련된 업종이 많죠. 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더라. 갑진일주는 목의 기운보다는 토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둘다 가지는 저 부동산의 키워드는 상당히 좋더라. 부동산은 목의 기운과 토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 농업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들을 가지는 일주다. 그리고 성격을 보면은 이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목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보다는 자신의 성향을 문제 위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급하며 통제자이기도 하고요.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갑인일주는 사업의 키워드가 강한 편이라면은 얘는 중간관리자 직책이 더 어울리는 일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예지 능력도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산적이고요. 조금은 섬세합니다. 섬세함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추상적이면서도 무언가를 통제하는 부분에서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이나 유통업에도 관심이 많다. 사업에 관심은 많은데, 관심이 있다는 말은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사업에 대해서 희망을 할 수도 있고요. 안할 수도 있는데, 그릇이 안 맞다는 걸알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업을 무리하게 한다면은 좋은 시기엔 성공하겠지만, 안 좋은 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죠. 자기 성향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은 일주에다가 사주를 더 첨가시켜야겠죠. 그리고 통상, 토가 여러 개가 있는 갑인일주라면은 제다신약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자나 혹은 재물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이 갑진 상당히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역이랑 같이 이제 한번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택위택이더라. 외향적이고요. 굳은 이상과 호탕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진취적인 부분에서 잘합니다. 맡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능력적인 부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진취적이고 명예에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조금은 무시하는 성향도 있어요. 그게 당점이죠. 조금은. 그리고 키워드는 행복, 평화,
보급, 양육, 생기, 즐거움, 안락함, 그리고 환영받고요. 안정, 정착.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긴 하나, 뭐, 사주에 따라서 반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안정과 정착이 아니라 불안전하고 욕심만 많을 수도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주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은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네,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갑진 일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갑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오묘한 일주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갑진 같은 경우에는 사회 능력이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능력적인 부분이 좋아요. 좋은데도 욕심도 많은 편에 속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되더라. 네, 그죠? 그래서 이번엔 갑진일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갑오일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